안녕하세요, 이유님들. 오늘 영상은 동형 다육이들 분갈이를 하면서 분갈이 시기, 하엽 정리, 물주기 등에 대한 정보를 나눠볼게요. 저는 제가 키우고 있는 다육이 종류와 소, 동형인지 하형인지 특징을 정리해 놓았고요. 정리된 자료를 보면서 동형 다육이들 먼저 분갈이를 하려고 해요. 동형 다육이 분갈이 시기는요, 찌는 듯한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시점에 해주시면 되는데요. 8월 말에서 9월 초가 적당해요. 많은 화분을 한꺼번에 분갈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8월 말부터 조금씩 분갈이를 해나가시면 9월 초에 분갈이를 마치실 수 있어요. 분갈이를 하면서 흙만 새 흙으로 갈아주는 것이 아니라 식물의 크기와 맞게 화분도 바꿔주세요. 분갈이 방법은 식물을 기존 화분에서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히 꺼내고 묵은 흙을 대부분 털고 하엽 정리도 해요. 분갈이 흙을 만들어 볼게요. 저는 펄라이트가 섞인 배양토 40%에 중간 마사토 60%를 넣고 세균 번식을 막아주는 훈탄 조금에 코스믹 그린에서 주신 식물 영양제 커비를 한 포 넣었어요. 새 흙에 영양분이 많기도 하고요. 다육이는 영양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영양제를 쓰실 때는 소량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햇빛이 부족한 실내에서 다육이를 키우실 때는 마사토의 비율을 조금 더 높여서 심어주세요. 배양토의 비율이 적으니까 영양도 적어지고 물빠짐도 수월해져서 빛 부족으로 인한 옷자람이 덜하도록 도움이 돼요. 다시 분갈이하는 방법으로 돌아와서 화분에 깔망과 굵은 마사를 넣고 배양토를 3분의 1 정도 채우고 식물의 긴 뿌리는 가위로 자르고 식물을 원하는 모습으로 심어주세요.
여름 동안 단수를 했던 다육이들 목이 말라 잎이 심하게 추글거리죠. 날씨 선선해졌다고 흠뻑 물 주기를 갑자기 하시면 뒤늦게 물음병으로 다육이를 보낼 수 있어요. 심하게 쭈글거리는 다육이들 위주로 조금씩 물을 주며 물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셔야 하고요. 물 적응기를 마치고 날씨가 더욱 시원해졌을 때 저면관수 등으로 물을 흠뻑 주시면 되세요. 또 다음 날은 어레인지한 다육이들도 각자의 화분으로 옮겨 심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하형 다육이도 분갈이를 해주셔도 돼요. 분갈이 후 방그늘을 해서 화분 적응을 시킨 다육이들은 해가 잘 드는 에어컨 실외기로 내놓았어요. 실외기로 나가는 다육이 순서는 옷 자라는 다육이, 그리고 물이 들어야 예쁜 다육이 순으로 내놓았어요. 태풍 링링으로 비가 오는 날이 길어진다는 일기예보를 보고 오랜 기간 비를 맞지 않도록 실외에 내놓은 다육이를 안으로 다시 들여놓았어요. 빗물이 보약이라지만 2일 이상 지속되는 비를 계속 맞게 놔두는 건 위험해요. 또 다른 날의 다육이 분갈이 모습을 보실게요. 휴면기 동안 강한 햇빛으로부터 다육이 얼굴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그라노비아의 하엽도 지금 정리를 해주세요. 그라노비아처럼 줄기가 얇은 식물은 하엽을 정리하며 줄기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요. 주의해주세요. 바짝 마르지 않은 잎을 무리해서 떼거나 시기에 맞지 않은 하엽 정리는 식물의 줄기를 손상시키거나 줄기 모양을 울퉁불퉁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엽 정리의 적절한 시기는 휴면기를 마치고 분갈이를 할 때, 한창 성장기에 많은 하엽이 쌓였을 때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위생상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날 되세요. 안녕.